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일선입니다. 예, 재질보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렛을 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 행렛을 오늘은 소개를 하고, 이 행렛 게임이거든요. 해킹 게임. 예, 해킹을 하는 게임이요. 게임을 해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해킹 대회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PC 게임. 해킹하는 PC 게임인데, 이번에 세일을 해가지고, 한 2,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봤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컴퓨터, 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여러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공부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원래 게임 플레이를 하진 않지만 이거는 좀 플레이를 하면서 좀 공부도 할겸 공부보다는 지식 전달이죠. 지식 전달.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안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물론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좀 전달해 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오늘 찍으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빠르게 찍고 또 일을 하려고 일단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저는 튜토리얼만 해봤어요. 예, 행넷이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스팀에서 지금 6월 오늘이 잠시만요. 오늘 6월 12일인데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아마 오늘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미리 사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한번 오늘은 제가 튜토리얼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사실 별 반응도 없고 일단은 그리고 어떤 좀그 굳이 관여를 받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7월 예, 7월 이후에나 뭐 생방송으로 뭐한 2시간씩만 짧게 예, 좀 진행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면 예,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별로 의견이 없으면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녹화해서 이렇게 제가 그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왜 게임을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저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의견 수렴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튜토리얼만 진행을 해볼 거고요. 행렛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신규 세션이 그 게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유저 이름은 네, 한글로는 입력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넣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설정하면 세션의 언어는 변경할 수 없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떠요. 콘솔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커널 버전 1.0. 네, 아마 운영체제 같아요. 커널 버전 뭐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 보니까. DLL 파일이랑 시스 파일 나오는 거 보니까 윈도우 운영체제 같거든요. D-Day 14일 타이머 종료 자동 안전 장치 초기화. 네. 이게
안녕. 좀 이상하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해. 이걸 과거형으로 써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끝났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군. 네, 다못 읽었어. 네, 여러분들 보고 오세요. 네, 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니셜라이징 하고 있고, 로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을 때는 시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음악이 좀큰것 같아서. 윈도우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콘솔로 넘어왔어요. 네, 황당하네. 튜토리얼. 지금 당신은 위험합니다. 가능한 빨리 알아보십시오. 네, 좀 어색하죠. 한국어를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네, 아래 버튼을 계속 눌러 튜토리얼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네, 튜토리얼을 빨리 하란 얘기죠. 뭔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같고. 뭐야? 너무 크잖아 소리가. 네, 여러분들은 안 큰가요? 좀만 줄여볼게요. 소리를. 네. 자, 튜토리얼 첫 번째입니다. 단말기에서 커넥트 IP를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맵에 노드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녹색 원을 클릭하여 지도상에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네. 자, 단말기에서 커넥트를 입력하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는데. 네,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맵에 노드를 클릭해라. 이 노드라는 게뭐 별건 아니고 그냥 그 하나의 객체 같은 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노드 눌러주시면 될 거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먼저 할 일은 인접 노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상에서 더 많은 컴퓨터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듈의 스캔 네트워크 버튼을 눌러 지금 이 컴퓨터를 스캔하십시오. 이게 네트워크 스캔이 있죠. 이거를 눌러서 스캔을 하래요. 이걸 이제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랑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핑을 날리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핑을 날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검색이 됐고요. 지금은 이것이 자신의 서버에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차단합니다. 네, 여기서 차단하래요. 내가 지금 컴퓨터 내거 연결돼 있는데 이걸 차단하래요. 네, 현재 IP는 162.232.31.212. 이게 컴퓨터의 주소죠. 네, 컴퓨터의 주소 162.232. 네, 볼까요? 일단은 162니까 이건 공인 IP예요. 공인 IP.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스캔을 했는데 좀 뭐야 황당하네. 갑자기 119.73으로 갔네. 네, 내 내부 네트워크도 아니고. 아무튼 네, 이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당신이 외부 컴퓨터에 연결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보안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USC에 따르면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거 한국에서도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안을 침해하는 것, 스캐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하고 네트워크 맵의 파란색 노드를 클릭하여 외부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여기는 비글 인터널, 예, 뭐 회사 이름인가? 한번 들어보자. VM, 이 VM의 터미널 모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VM이라는 것은 버추얼 머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일단 VM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버추얼 박스라든지 VMware라든지 그런 것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 환경, 윈도우에 또 다른 윈도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가상 환경이에요. 그래서 VM의 터미널 모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탐색하고
노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가 될 것입니다. 명령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접속을 했어요, 이쪽으로. 지금 내 컴퓨터는 이건데 비글 인터널로 119.대역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요런 거예요. 이 콘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하면 단말기 얘기하거든요. 한국말로는 단말기. 네, 단말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을 입력해서 뭔가 수행을 합니다. 사실 공부할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 및 개방 포트는 probe 또는 mmap 명령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분석하십시오. 일단은 저희는 mmap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보안 기사라고 그 대학교 졸업 이상 볼수 있는 시험이 있거든요, 보안 기사. 네, 그쪽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 공격 툴입니다. 네, 스캐닝 툴이고요. 한번 엠맵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옵션도 막다 외우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엠맵만 치면 됩니다. 원래 엠맵은 IP 대역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엠맵만 쓰네요. 여기서 활성 포트, 활성 보안 및 포트 핵을 사용하여 이 장비를 성공적으로 해킹하는 데 필요한 개방 포트 수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활성 보안이 없고 해킹하기 위한 개방 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포트 핵을 사용하여 이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트가 나오는데 포트라는 개념이 이 서비스를 해주는 포트예요. 여러분들이 뭐 웹으로 접속하면은 주로 80번 그리고 443 포트 이렇게 보통 접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메일 서버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메일 서버고요. FTP 서버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 SSH는 터미널 이런 터미널 접속입니다. 일단은 해킹을 하래요. 포트 핵을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해킹해라. 네. 한번 네. 힌트를 볼게요.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의 이름을 단말기 명령으로써 입력합니다. 네, .exe는 필요하지 않다. 네, 이거는 필요하지 않긴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 핵하면은 아마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네, 얘네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 포트 핵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 시스템을 제어했고 이제 그것은 관리자입니다. 제가 관리자라는 뜻이죠. 내가 관리자. 그리고 당신은 그것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추가 컴퓨터를 찾으려면 로컬 노드를 검색합니다. 스캔 명령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있었는데 처음에 스캔해서 일로 왔어요. 다시 또 스캔하라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한번 스캔해 봅시다. 네, 네트워크 스캔. 스캔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이게 잠겼구나, 이 인터페이스가. 네, 스캔 하면은 결과가 없다.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파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연결된 네트워크는 없고요. 이제 디렉터리의 파일과 폴더를 나열해야 되는데, 다른 명령으로도 입력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uname-a. uname.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명령어는 이게 아닌데. help는 나오죠? help. help 치면은, 이렇게 그 내가 쓸수 있는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lp라는 명령어 있고 scp 명령어 있고 scan 명령어 있고 rf 명령어 ps ls 뭐 cd mv 이런 거
그래서 헬프하고 여기 보면은 페이지 넘버 입력하러 돼 있죠. 그래서 3에 1페이지니까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위로 올리면 이렇게 전에 썼던 명령어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보입니다. 이거 위로 또못 올리네. 예. 어쨌든 헬프 3 한번 대충 볼게요. 내가 이제 뭐뭘할수 있는지 파일을 복사 뭐 스캔 기능 써봤죠. 이거는 파일 지우는 거고 프로세스 리스트 이거는 프로세스 강제 종료 ls cd mv 커넥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브 스캔이랑 그 아까 프로브가 뭐였냐면 엠맵을 대신에 썼었거든요. 아무튼 요런 게 있고 캐시라는 것도 있고 리브 탈 수도 있고요. 네. 이게 파이어워 방화벽 내리는 프로그램인가 보다. 네, 이런 것도 있고 헬프 3에 가면은 로그인 네, 현재 로그인된 시스템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전달할 수 있네요. 여기 어드민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네. 네, 아이디 패스워드가 됐다. 뭐야? 네. 됐다. 이제 여기 또쓸수 있네. 오케이. 되게 약간 오픈월드 같네. 되게 명령어 다양하게 입력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헬프 1로 가면은 우리가 찾는 게 있습니다.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과 폴더를 나열하래요. 힌트를 보면은 파일과 폴더를 ls 명령으로 사용하여 나열한다. 이게 이제 리눅스 명령어인데 윈도우에서는 dir이고 리눅스에서는 ls입니다. 그래서 ls 치면은 이렇게 현재 폴더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ls를 쳤더니 지금 내 폴더가 홈, 로그, 빈, 시스가 있대요. 그 중에 빈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빈 폴더. 빈. 예, cd라고 입력을 하면은 change 디렉터리거든요. 내가 있는 디렉터리에 이동을 하겠다. 디렉터리를 빈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빈으로 왔고요. 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폴더의 내용을 확인해 봐라. ls config.txt가 있고요. config.txt에는 현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까 cat 명령어 있었거든요. cat cat이 이거 윈도우에도 있을 거예요. 리눅스에도 있고 config.txt 하면은 네 보여줍니다. 현재 이아 빈이 아니죠. 아 config 이거 맞네. 잘 쳤구나. cat config.txt 하면은 이 현재 config.txt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JSON 데이터의 형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 근데 이게 중간에 땡땡을 다 빼먹었는데 코드가 좀 이상하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처럼 보이냐면 뭐 초콜렛, 뭐 복숭아, 뭐 음식 얘기하는 거 같고 헬리콥터, 스러스트,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어드민 계정에 팩스에 not phone 네, not phone documents, serious documents, system textures 이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설정 파일이죠. 설정 파일 이제 config라고 하면 설정 파일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설정 파일 같은데 일단은 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내용. 네. 완전히 쓸모없다. 떠나기 전에 이제 트랙을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CD. 디렉터리를 또 사용해서 디렉터리 트리에서 폴더 위로 이동을 시켜라. 여기 보면 땡땡이 나오는데 이 땡땡이 뭐냐면 디렉터리를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점이 뭐냐면 현재 폴더고 땡땡 하면은 내 위에 있는 폴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로 나가져요. 네.
뒤로 가기 같은 거지. 위로 가기. 윈도우에서 위로 가기. 그래서 CD 땡땡 하면은 위로 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경로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빈 폴더 안에 있었는데 여기는 빈 폴더가 사라졌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로그 폴더로 이동한다. CD 로그. 네, 그 다음에 이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삭제한다. 이게 로그가 남아요. 내가 접속한 흔적이 남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 클릭하면 보이나? 보이네. 좋다. 네, 원래는 캣으로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볼게요. 네. 파일을 읽었다. 네, 파일을 읽었다. 그리고 became admin. admin이 되었다. 뭐 이런 로그. 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남는데 비슷한 게 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남는구나 여기는 로그가. 네. 이렇게 로그가 직관적으로 남네요. 원래 로그 안에 또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이제 그 파일들이 그 로그의 어떤 정보대로 이렇게 남는데 뭐 비슷하기도 하고 안 비슷하기도 하고. 오케이. 게임이니까. 오케이. RM하고 별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이거는 이렇게 많이 써요. 네.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RM 하면 리무브고 별을 쓰면은 모두 지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워버릴게요. 네, 하나씩 사라지네. 되게 동적이다. 원래는 이게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네, 이 컴퓨터에서 차단합니다. DC 또는 디스커넥트를 명령을 사용해서 차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축 명령어죠. DC는 디스커넥트가 일반적인 명령어고 DC. 오케이. 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튜토리얼의 안내 섹션을 완료했습니다. 네, 튜토리얼이 되게 어렵죠. 네. 제가 보고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게임을 하고서. 끝내려면 당신은 이 튜토리얼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 죽여야 합니다. 네, 헬프 명령어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전체 명령 목록을 제공합니다. 헬프를 치면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헬프 1번, 헬프 2번, 헬프 3번 이렇게 치면은 그 명령어가 나와요. 네. 헬프 2번 가볼게요. 헬프 2번 말고 헬프 1번, 헬프 1번, 헬프 1번. 헬프 1번에 보면은 킬이라는 애가 있어요. 킬. 네, 이게 킬이 죽이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스템 프로세스에다가 뭔가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강제 종료하는 걸로만 나왔는데 킬 마이너스 9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만들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은 킬, 킬하고 아이 피 프로세스. 네,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끝내래요. PS. 네, 프로세스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이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면은 PS. 네. 지금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 중입니다. 원래는 이제 프로세스가 기본적인 시스템에는 되게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프로세스 아세요? 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래서 러닝 프로그램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면 뭐 PS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면은 이 실행 중인 그 유저, 제가 지금 루트거든요. 루트가 관리자, 예, 관리자 권한과 PID, EE8, 이런 PID,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이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지금 제가 튜토리얼 16.2 버전 실행하고 있고요. 이 PID는 실행하는 시점에 임의로 주어져요. 그래서 PID, 이 PID가 고유하게 있습니다.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은 고유하기 때문에 항상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못 갖고 있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PID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인식해요. 자, 킬하고 PID를 넘겨주면은 이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대요. 그래서 킬 228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되게 그래픽하네요. 네. 메일이 왔어요. 오케이. 첫 접촉. 네. 안녕.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영원히 만나는 일도 없겠지만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일단은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서 게임을 잘해서 유일하게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지금 나는 갇혀 있어. 출구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갇혀 있는데 메일은 또할 수가 있네. 예약 메일인가? 하지만 우선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까? 핵넷 OS는 현재 상태로 출시될 계획이 없어.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스카이넷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그죠? 잠시 후면 자동화된 트래커가 스스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트래커라고 하면 추적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날 추적하는 시스템 같아. 직접 당신의 노드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앱 접속해서 시큐리티 트레이서.exe를 찾아서 삭제해야 해.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줘. 서둘러. 비트제로.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 한 1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찍었다. 혼나겠는데? 네,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혼나고 삽니다. 업무가 많아요. 일단은 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정확하게 딱 이렇지는 않아요. 그 해킹 프로그램들이 비슷하다.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기 처음에 힘들거나 특히 학생들 게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도 수업을 가면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또 저도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게임을 가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입문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저도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게임을 그냥 하는 거는 어차피 게임을 하는 거니까 좀 쉬울 것 같아서 좀몇개좀 찍어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저장 버튼이네. 네,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어떤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음향이나 이런 것들 좀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내용 의견 보고 또 공지를 좀 남기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